달려라 방탄은 심표는 말 그대로 쉬었다 가자는 의미인데요. 150회를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방탄소년단 여러분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야, 방에도 엄청 많네. 안에도 있네. 야, 이거 벌써 오프닝 때부터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어깨는 몇 센치? 아래! 48. 옆에 있는 거는 또 인정 안 돼. 지금도 48이면 인정해. 어깨 될 때 50인가 어깨 될 때 뼈에 재는데 뼈에 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어깨냐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자, 여기서부터 어깨로 해줘. 오케이. 야, 88. 야, 오케이, 내 어깨 88. 작년 어깨 좀 한 뭐 52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쟀던 건 이거였잖아. 그게 쟀다고? 48. 48. 48. 아, 48이라. 네. 자. 에피 35 김치대전 편에서 정국이 깍두기를 이리저리 저리고 있을 때 뒤! 아래! 아래! 아, 이거는 아, 이거 윤기형 명대사지. 아, 명대사지.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나 봐. 숨이 잘 안 죽는데. 저 이게 뭐예요 이게? 냄비 이렇게 냄비, 아, 냄비 이건데 숨이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그래서 숨이 안 죽나 봐 이렇게 얄미워요 깻잎 쪽으로 에피 91 미니 볼륨의 1편이었어요 태영 씨가 이제 MC를 봐주셨었는데요 이거 알 것 같아 이게 뭔지는 알고 마이크 들어갈게 지민! 누가 지민이라고 진짜 야 너도 지민 아 잠시만 뭐지 이거? 지민! 지민? 형은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요 오! 맞아. 맞는 것 같아. 오! 우와! 내가 놀라! 야, 이 꼼짝머리 없는 놈들아! 이거 알 것 같아. 이게 뭔지를 알고 마이크 드랍이야. 마이크 드랍이야? 아, 형 자꾸 막 아는 척. 아, 형 자꾸 막 아는 척. 야, 잠깐만. 바로 마셔버리네? 와, 대박이다. 야, 역시 구호준가? 에피 118. 스토리 1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빈 곳에 들어간 슈가. 자막은? 아 자막이 뭐냐고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래! 판사! 아닙니다. 와 자막은 그냥, 그냥 라임일 것 같은데? 방탄병원. 간호사, 의사, 보호자. 진료하는 중. 아 전국, 전국! 네, 전국? 이 해보세요. 아래! 아래? 아 해보세요. 정답! 아, 이 해보세요 뭐야? 아니 이 하고 있잖아, 이.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나 빵점이야, 지금. 야, 이거 맞춘 거 좀 대단하다. 에피 113편, 달방 스쿨. 자,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저, 아, 지비! 선거. 지비? 너 왜 자꾸 나를 부르냐? 아, 지금. 자, 비비. 하다가 파도 소리.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아, 와, 맞아. 다들 잘 기억한다. 와! 찐 애청자인 거를. 멋있네. 비. 비가 메뉴 골라도 인정이다. 자, 에피 89 돌아온 방탄가요 노래 제목 낙원을. 아니야. 내 거잖아. 아, 아, 내가 먼저 했어. 남준형, 남준형. 내가 먼저 했어. 아, 내가 먼저 했다. 자, 몸으로 보여줘야 돼. 자, 아, 오, 씨, 오, 레전드. 와, 씨. 와, 씨. 뭐야? 와, 레전드. 와. 야, 이런 기회 줘야 된다, 그죠? 나한테. 오케이. 야, 어떻게 하면 그 방, 소리냐? 아니야, 아니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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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대박이 찍이네. 어, 맞네? 낙원. 형은 잘못. 아, 낙법. 바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이홉의 오디오를 듣고. 아, 얘들은 진짜, 진짜 야비하게 생겼을 거고. 아, 이거 그거다. 물건 찾는 거. 물건, 집신. 물건 찾는 거. 정국 씨. 지민, 태영. 아, 나 없었고. 정국.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지민, 태영, 정국. 정답. 와. 얘들이라고 하면. 진짜, 진짜 야비하게 생겼을 거고. 그림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한 거네요, 이게. 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되게 심한 말 했다. 아, 야, 저 편에서 집신 누구였냐? 지민이가 숨겼어. 아, 지민이 형이야? 어. 아, 누구나 예상하는 곳에 숨겼잖아. 가만히 있잖아, 지금. 5초 만에 찾았잖아, 지민이. 어. 아니, 난 진짜로 등잔 밑이 어둡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되게 밝더라, 등잔 밑이. 어, 등잔 밑이 너무 밝았지, 그치? 끝났다. 끝났다.
박지민 사는다! 아, 저 TOC 문구 했었어? 아, 나 알 것 같으면서도 기억이 안 나. BTS 뭐 막 이런 거였는데. 아래! 아니. 박지민 매력 있나? 아니야. 또 꼭 저런 거 지민이 자기 이름 넣어야 된다고. 아미 사랑해. 맞아, 내 이름 들어가긴 했어요. 어, 이제 뭐 박지민. 아, 사랑합니다는 있었어. 박지민 사랑합니다. 아미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지민 뭐. 네. 저는 박지민을 사랑합니다. 아래! 굉장히 비슷한데 틀렸어요. 사랑해요, 박지민. 박지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민 따로 있었을 거예요. 아 맞아, 딱 세 개 덩어리가 다. 김면 김면이 앞에. 아 지민. 지민. 앞에 BTS, 뒤에 아미. 박지민 사랑합니다. 그리고 와. 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방시혁. 정국 정국 정국. 앞에 BTS, 뒤에 아미, 박지민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답. 와. 정국 엔트 하겠다. 다시 생각해도 입국 때 저걸 입고 들어간 건 정말 야 진짜 디자인 죽인다. 진짜 아니 우리 해바라기도 입고. 아 씨.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V앱의 희생자 이 방탄소년단 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리를 듣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내는 소리인지 맞춰주세요. 꼭 이런 거 형은 나오더라. 이건 딱 제이홉인데. 뭔데? 뭔가 되게 좋아 지금. 어. 지민! 좀비! 네. 아니야. 야, 저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아 진짜. 제이홉! 놀라는 소리군요. 그러니까요. 내가 형을 알잖아요. 왜 이렇게 막하게 놀랄까? 띵! 손 넣어. 나 이거 할라 했어. 이거 그... 문어. 네. 아, 그거 아니다. 아니네. 에피 82예요. 방탄 진! 아, VR. 아. VR에서 공포 게임 했을 때. 아야, 제이홉. 정국! 아, 내가 맞추면 안 되나? 안 돼. 제이홉 안 돼. 아, 그래요? 본인은 안 되지. 아,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 비! 정국. 그 상관. 비. 에? 그거. 아니, 나 그 얘기할 거야. 정국, 비. 정국. 비. 테이크 두 개 들고 엘리베이터 나와서 버튼 누르고 내려갈 때? 아니야, 그 좀 더 디테일해. 아! 조각 케이크 가지러 가려고. 아니, 돌아가서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밑에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지민! 일단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케이크가 아니야. 떨어졌어. 근데 그러다가 밑에 봤는데 너무 무서워. 하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았는데, 삐에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삐에로가 있었는데, 그 삐에로가 또 요빠 앞에 보니까 또 삐에로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니야. 다 성함을 맞으시는데, 누가 개입을 했을까? 누가 밀었어? 지민! 아니, 와, 형 진짜 그 밀고 그러냐. 야, 난 그 진이 형이 민 거 기억이 나. 형, 왜 밀었어요? 미안하다. 아, 우리 어차피 다 같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삼겹살, 맛있어. 라면, 김치다. 삼락이면 빠질 수가 없어. 오케이, 나 버섯. 너 삼겹살 골랐으니까. 너 알아. 아, 오케이. 나 버섯. 버섯? 야, 너 진짜 삼겹살 라면 맛있잖아. 그래, 라면 해. 라면 해, 라면. 라면 좋아. 라면 좋아. 야, 어차피 나중에 다 주실 거야. 이 제이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본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밝은 웃음을 드리는 아이인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중요한 추억이었죠. 일단 저에게 너무 좋은 웃음이자 그리고 뭔가 해피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뭔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해피였으니까 바이러스이지만 해피였으니까 네. 저한테도 좋은 에너지였고 좋은 웃음이었고 좋은 행복이었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와 여러분들의 관계처럼 이 프로그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 뭔가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번째 게임은 포토존 게임입니다. 이야,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처럼만큼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느 부분이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요. 그렇지, 이제 타이밍도 알고 다르게 해야지. 지민 B. 오케이, 지민 B.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몇 개씩 Let's 같이? Go.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방탄. 오. 이거는 생각에는 약간 근육빵빵 방탄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래도 지민이는 나라라 방탄 아닌가요? 아니, 약간 이거 앙팡맨이죠, 앙팡맨. 그치. 그치. 아, 나 예상치 못한, 나한테 걸어올 줄 몰랐어. 누구만 이제. 첫 번째니까 인정해주시죠. 둘다 인정해주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부터는 엄격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엄청하게 해드립니다. 방탄 소년단. 아, 이거는 진짜. 아, 진짜 빨리 끝났어. 야, 방탄소년단이. 지금 방탄소년단이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추락은 무서우나 착륙은 두렵지 않다. 네. 어, 627 형, 명언이죠. 네, 형이 원하는 대로 이게 뭐냐면 착륙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형 그 밑으로 내려갈 때 밑에 보는 거 알죠? 내려가고 있어. 실패. 아니 왜 종이 저기. 아, 이건 실패 인정합니다. 오케이, 실패. 자, 실패. 윙크. 아, 지민 잘했다. 아니야. 보여줘? 아, 나? 이렇게 찍고. 아, 보여줘? 아, 나 진짜. 사랑의 총알. 오케이, 됐다. 아니, 애들 뛰는 소리 때문에. 근데 정국이는 하트잖아. 하트인데? 저 죄송한데. 사랑의 총알. 죄송한데, 재욱 씨는 사랑의 총알 아닌 것 같아요. 너는 그냥 맞았어, 총알을. 재욱은. 아니, 사랑의 총알 아니야? 아니, 아니지. 사랑의 총알 이거지. 하트인데, 이거? 사랑의 총알 이거 아닌가요? 아, 사랑의 총알 이거지. 이거지. 야, 얘 야박하네. 이거지. 근데 그 정국 씨도 사실 표정이 사랑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뭐 죽음의 총알 아니야? 오케이, 표정 신경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첫 번째니까? 아, 오케이, 진짜. 첫 번째 1점 인정. 아, 1점 인정. 1점 드릴게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빌보드 1위. 나 밀려. 야, 윤, 이런데 안 밀려. 넌 난리나 아무것도 못했냐. 나는 난리나 아무것도 못했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가지 마. 근데 표정은 호명이 1등이 맞아. 제 표정이 1위야. 1위야. 호명 표정 1등 맞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사실 정국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높이가 안 됐기 때문에. 오케이, 정국만 인정. 오케이. 갑니다. 역기. 야, 타임. 아이, 이거 정국이 역기 아니다. 왜? 역기. 정국이 솔직히 역기라기보단 너무 잘생겼네. 그치, 노래를. 아, 이거 정국이 역기 한번 다시 해볼까? 여기 한 번만 다시 해. 이게 뭔 오케이. 소리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 왜 마이크를 두 개나 쳐? 아까도 누구 웃었어? 왜 세 개 쳐? 야,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잘 들려? 관심 많이 받고 싶네. 아, 아니.
그 공간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스테레오. 스테레오. 5.1 사운드. 팬분들이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배 꼬르륵 거리는 소리 좀. 잘 들려요? 오케이, 엽기 마지막 한 번. 한번 보여줘. 엽기야, 뭔지. 정과, 정돌로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베스트 아니야? 야, 정국, 미쳤다. 정국 어떡하냐. 야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 돼. 아니 저 보정해서 올려주세요. 야 고마 흑백으로 보정해서 올려. 좀 화사하게 봐. 화사하게. 맞아요? 오케이. 남주 형, 진영이 나왔구만. 귀여워. 아, 저 혼자 가서. 근데 남주 형 높이가 너 안 끼워도 되는 거 놀랍. 좋았다. 좋았다. 와. 완벽했다. 오늘 와. 최고의 작품이다. 야, 이거는 작품이다. 멋있다. 진짜, 이거는 나 홀로 집에 그 배우도 울고 가요. 오케이. 잘했는데. 케빈 누군 거 같아? 아시죠? 오. 형. 오. 오. 야, 기가. 야, 기가. 야, 내가 볼 때 너 영화 보면 회화해. 와, 학원 다닌 거 아니야? 아니, 초점을 왜 이렇게 잘 맞아? 아니, 오늘만에 기다린 거 같아. 야, 타이밍이 좋네. 오케이. 아, 좋네요. 오쪽에. 와. 와. 아, 이거 뭐지? 어, 나 박수가 좀 있는데? 야, 엄마. 형 집에서 혼자 연습했죠? 그러니까. 야, 이거 최초 다 성공 아니야? 오늘 이거? 너무 잘 봤는데? 아니, 높이가 일정해. 그러니까, 완전 그 레벨 똑같아. 진짜 오케이. 진짜 자 나온다. 와 나왔다. 아니 야 잘 안 들려. 조용히 좀 해봐. 조용히 좀. 와 진짜 못한다. 웃기면 봐야지. 달려 방타. 달려 방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아니, 잠깐만. 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어, 높게 달려. 조용히 했어,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연습 한 번 해봅시다.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이게 달려 방타. 왜 안 들리지? 자, 달려라 방타. 아, 빨로, 빨로. 아, 빨로, 빨로. 야, 윤기야, 너 진짜 못한데. 빈들레 아니냐, 이 정도면? 빈들레 홀씨 같은데?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할게요. 아, 시작할게요. 셔터 잘 봐야 돼요, 셔터. 해탈. 어? 어? 진영 된 것 같아. 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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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아! 진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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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수도승을 했다. 아, 윤기야, 어떡하냐, 윤기야. 아니, 윤기야, 잘하지 못하긴 웃기기라도 하던가. 아이고, 답답하네, 진짜. 아, 지! 아, 나 집에서 연습했거든, 뭐. 아, 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야? 두 개 나왔네. 진영이랑 같이 뛰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윤기 형! 야, 윤기야, 너 형은. 잠깐 형을 이렇게 찍은 거죠, 이렇게. 야, 아, 윤기 형 인정, 진짜. 오케이, 윤기 형 인정. 오케이, 업 형 자수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안녕! 안녕하자. 안녕. 보여줘! 이제 다르게 해야지. 다르게 해야지. 아. 표정이 씨. 아, 진짜 멀리 따라가는 사람한테 아쉬워서 하는 거 같잖아. 아, 이거는 윤경 인정해 주죠. 아, 이거 썸네일로 이거 하면 되겠다. 어. 그치? 이런 거 딱 써줘야지. 아, 예.
아, 전 김치. 김치는 별론가? 난 김치. 양념장 가져가야 돼, 근데. 오케이, 굵은 소금. 아, 양념장. 아니, 정말. 원해, 양념장? 양념장 원해요. 아, 버섯. 원해요! 양념장 원해요! 오케이, 과자. 아이. 너 절교? 아, 저거는. 아, 이걸로 단신 사진 하나만 찍자. 그래. 아, 그냥 무표정으로 다. 나. 무표정? 됐나? 나 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 빡침이다. 이거 빡침이다. 아, 내 마이크. 자, 됐어. 단신 사진 좋다. 아, 야, 이거 썸네일이다, 썸네일. 촬영이 아니라 그냥 멤버들끼리 체험을 해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달려라 방탄의 큰 장점이고, 그나마 제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달려라 방탄이었어가지고. 아, 뭐 저에게는 아주 짧지만은 알게 된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너무 많은, 재밌는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좀 놀이 개념으로 놀이, 힐링, 그리고 일,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 되게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뭐야, 저 대왕총 뭐야? 이거 저격총인데, 이거는? 그럼 자리를 좀 잘 앉아야 되나? 어릴 적에는 이런 것도 비싸서 못 샀어. 그 돌고래 그거 어, 어떤 거 하고 싶어, 태형이는? 총. 오. 와, 좋아, 태형아, 역시. 이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하냐? 아니, 이건. 뒤에 싸 한번 싸봐, 뒤에. 달려라, 방탄. 그걸로 네가 맞을 거니까 자리 신중하게 생각해. 지열진이 이거보다 길게 생겼지. 자, 이미 자리 끝났습니다. 저는! 저는! 앞에 있는 물총으로 여러분이 맞게 됩니다. 야, 태영아, 너 신나요, 막아요. 태영아, 너 부럽다, 진짜. 나 그거 하고 싶었는데. 말도 안 돼. 야, 이거 차, 이거 차 아니야?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본인의 선택. 여러분들 선택해서 안 찍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토론회 주제 오픈합니다. 아,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이거 깨다. 나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 랜덤으로 네.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엉덩이.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두 개다. 캡터 저. 시작합니다. 엉덩이는 두 개다. 오케이. 오케이. 와, 꼬꼬이 나왔어. 꼬꼬이. 진짜 꼬꼬이 나왔어. 꼬꼬이 진짜. 아, 리액션이 너무 웃겨. 꼬꼬이 나왔어. 와, 대박. 자,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한 개, 한 개, 한 개. 엉덩이 두 개죠. 엉덩이는 한 개다. 어. 엉덩이. 자, 하나요. 그러면. 아니, 이걸 금지였어, 저거. 저걸 어떻게 해! 여기 다 하나죠. 아니, 저 두 개인데요? 저는 어? 일단. 어, 두 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두 개? 요? 아니, 그 일단 확인하지 말고. 빨리. 일단 확인하지 말고, 빨리. 두 개지. 빵댕이. 두 개. 두 개. 빵댕. 어, 저도 두 개 가겠습니다. 두 개. 빵댕이 is two. Right 빵댕이 and left 빵댕이. 미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토론 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둔부라함은 둔부 둔부 둔부라함은 좌둔부 우둔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좌둔부 우둔부가 있죠. 하지만 네. 그걸 크게 바라보았을 때 네. 덩어리 네. 자체를 둔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엉덩이라 하면 안 돼요? 얘는 제시어가 엉덩이야. 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너한 거 아니냐고! 자, 여러분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엉덩이까지 나뉘고 허리부터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는 이제 두 짝이라는 증거가 된 거죠. 반박씨 다리도 한 짝이에요. 왜요? 왜요? 근데 왜요? 반박씨 다리 왜요? 거기 가서 합쳐지는데 왜요? 제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아, 늘 말씀드릴게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엉덩이는요. 전 남준 씨 엉덩이라고 말할 때까지 그
100%는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듣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할 거면 맞으면서 토론하세요. 수치스럽네요. 네. 은덩이. 수박 한 덩이. 눈을 막 굴려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눈덩이. 은덩이의 브라더들이 네.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어. 또 왜? 말을 해야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좌둔군. 아이쿠 이상 얘기 우둔군. 이거를 한 대 모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럴 거면 조용히 하고 그쪽 둘만 얘기할 거면 나가서 얘기하시고 우리도 얘기할 좀 아니 하세요. 태형 씨 얘기하세요. 바로 하세요. 아, 몇 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또 중립이에요? 저는 원이요. 왜냐? 엉덩이는 갈라져 있을 뿐이지 좋겠다, 말하시... 한 봉우리입니다. 단덩이, 우덩이, 재덩이, 응덩이, 엉덩이. 자, 생각을 해보니 생각해보니까 덩이라는 말로 이게 한 개라고 이게 포함된다라는 게 그러면은 눈 한 덩이, 눈 두 덩이, 눈 세 덩이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꼭 덩이라는 말이 꼭 하나를 치고 그러면 잠시만요. 아, 그러면 여긴 눈덩인가요? 여긴 눈덩인가요? 덩이라고 하죠. 눈덩이라는 말이 눈병!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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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누구 없어요? 눈 계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왼팔 오른팔, 네. 왼다리, 네. 오른다리, 네. 그리고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그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하지만 포괄하는 게 엉덩이. 그러니까 그거를 포괄하는 건데 덩이라고요, 덩이. 그러니까 엉덩이라는 말은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잡았어요. 이게 두 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벅차니까. 그렇죠. 두 개가 보인다. 그래서 엉덩이는 두 개다. 이거 하나 볼록. 그러면 쌍덩이라고 했겠죠. 덩어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초덩이나 쌍덩이.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봐요. 그럼 죽죠. 네. 그럼 영명이죠. 일단 죽어요. 영명이죠. 그럼 일단 죽긴 죽어요. 그러면 코도 두 개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이 있잖아요. 아니, 코 자체는 코라고 부르지 코를 얘기해. 잠시만. 그러면 코를 구성하라. 아, 알겠다, 너. 눈! 잠시만 이러구나. 저는 We save you! 근데 이게 벌어내 마시죠. 신체가 딱 엉덩이가 두 쪽으로 나눠져 있다기에는 좀 애매해. 그 윗면은 약간 겹쳐져 있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 명칭 자체는 어깨가 이렇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오케이.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아, 엉덩이 한 개예요? 네, 아, 저는 한 개 쪽이요. 에? 저기였나? 아, 한 개 쪽인데? 저는. 주민씨? 주민씨? 정우씨? 아, 네? 아, 저 얘기 한번 해도 돼요? 하세요. 해볼게요. 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엉덩이라고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 엉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근데 이 부분이 붙어 있다니까요. 결국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하나였지만 결국은 두 개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작은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자, 생각합니다. 아, 생각 시원하게 했네. 지민 씨,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오른쪽 엉덩이 잡고 올려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따라 올라가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건 두 개이기 때문에 안 올라가. 근데 약간 서운한 건 집에는 왜 보내요? 이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야. 저도 생각해보니까 엉덩이가 네. 두 가지인 것 같네요. 네. 토론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벌어내 마시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구는 둥글죠? 네. 둥근 거, 원. 엉덩이를 한자로 부르는 명칭 뭐죠? 둥근입니다. 이미 그 둥근에서부터 엉덩이는 하나의 거대한 원이구나. 그렇다. 둥글다. 엉덩이. 엉덩이는 둥글다고요! 하나의 거대한 원이야, 이거는! 저는 엉덩이는 한 가지였다고 생각을 했죠. 아까 두 가지라며? 저분의 말씀에 좀 와닿았습니다. 이건 동의가 안 되나요? 제 마음이 좀 많이 돌려놨고요. 엉덩이 둥글어요! 둥근이 그 둥이 아니야? 둥. 아니요! 아, 이거, 이거 아니었다고? 뭐라고 생각해? 내가 묻는 게 뭐지? 야, 혹시 둥근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 토론에 집중하세요. 한 가지. 한 개. 둥이다? 역시. 잠시만요. 한 개. 잠깐만, 잠시만요. 야, 물이 여기까지 튀어. 너무... 야, 막아내, 이걸로 막. 나 피해 너무 받아요. 물이 일로 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뭘 말했는데요? 출판해라.
예로부터 엉덩이를 무언가에 비교를 많이 했어요. 복숭아. 와, 맞아요. 그 어디서 그 시작도 거기도 하나로 시작하잖아요. 복숭아 하나만 두 개 돼. 하나를 이 개를 두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개라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엉덩이는 하나의 덩이. 그러므로 하나다. 자. 엉덩이가 이 깔끔하게 얘기하십시오. 언제 바뀌었지? 야, 총이 막 바뀌네. 한번 맞아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예요.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자, 엉덩이에 왼손, 오른손 잡아보세요.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예요. 한 개입니다. 오케이. 자, 돌아가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가 그래도 뭔가 이게 손으로 먹는 것보다는 일단 수저 세트로 하겠습니다. 자, 밥 먹으러 렛츠 고! 아니, 고할 건데 개리 달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몰라. 이거는 정말 신표가 될 때까지 이게 논쟁이. 이게 끝이 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도 쉰다라는 거는 신표는 항상 마침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쉬어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말은 곧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이니까요. 너무너무 다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좀 여유롭게 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 아미 여러분들께 웃음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소통 창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이제 5분, 7분 이런 파일럿 짧은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30분, 40분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니까 부담감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긴 만큼 조금 이렇게 쉬어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임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촬영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달려라 방탄을 보시면서 항상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바베큐 바베큐. 아니, 저는 제작진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있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아 소세지, 버섯, 새우. 미니 게임이었나?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먼저 게임이? 도전하고 올게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이제 좀 달고 다. 그냥 하는 거지 뭐. 나가. 그래? 자, 미니 게임하러 왔습니다. 한 판이죠? 또 한 판. 네. 가위가위보. 일단은 졌어요. 왜, 왜, 왜? 아니, 묵찌빠래 줘? 묵도 지고. 구세주가 되어줄게, 친구들아. 빠! 아, 움찔했는데. 아니, 감독님 잘해. 아이씨! 뭐야? 찌찌, 빠! 와, 와 감독님. 빠! 빠! 찌! 뭐가! 아이씨! 와, 열정적으로 진다, 진짜. 가이, 가이, 뽀. 어프다. 봐봐, 원샷, 원킬을 보여줄게요. 빠! 오. 아, 저게 멋있었네. 뭐 할 건데? 목살하자, 목살. 난 멤버들이 원하는 거 목살 해, 목살. 반대로 갑니다. 없어. 짜파게티로 갈게요. 짜파게티? 아, 아니, 아니, 저 목살. 목살? 네. 오케이, 목살, let's get it. 왜, 이미 버섯으로 너가 지금 한번 크리티컬을. 크리티컬 하면 데미지 한 번. 이게 두 번째 크리티컬 했으면은 넌. 난 저 나무에 묶여서 할 거야. 우리 소시지도 있었나? 참다. 뭘, 빼세요. 잠깐만. 형, 형, 새우 한번 갈까요? 나 매운맛 못 먹어. 지는 원하는 거. 우리 호비하고 싶으면 다 해야 돼. 저 새우 가겠습니다. 오빠 보여줘. 자, 해가지고 그냥. 애교 3종, 애교 3개 하면 돼요? 그 기준은 누구예요? 안경도. 제가 판단합니다, 제가. 오케이. 그게 애교야? 잠시만, 집중. 땡! 주저하세요. 땡! 주저하세요. 네 글자 퀴즈. 네 글자. 재밌다, 여기 있으니까 재밌다, 되게. 자, 핸드. 크림. 아보. 카도. 사다. 사다? 팔다. 땡! 나무. 늘보. 스파. 개티? 텔레. 와, 이, 토비, 토비, 와, 텔레 토비. 아, 네, 파시,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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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 코트. 양념? 간장. 사이? 오닉. 술래? 접기. 접기! 짜파게티? 와, 가만히 비빔면도 왜 이렇게 땡이야? 비빔면에 삼겹살 진짜. 야, 너 알잖아. 와, 알구나. 도라디. 아, 미안하다. 그럼 다음 거 할게요. 찌개 할게요, 찌개. 된장찌개. 원체. 야, 눈물 나는데? 삼청차? 와! 오! 야, 재요! 오케이, 비빔면. 뭐 다 받은 거 아니야? 이제 뭐. 뭐 또 있냐? 맛있게 먹어, 얘들아. 어우, 탄다, 탄다. 어우, 지퀄! 빠라바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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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아, 그냥 구경하려고요. 자리. 땀 얻어와요? 자리, 어. 야, 땀 한번 얻어오자, 뭐, 쉽잖아. 형 얻어줘요? 얻어줘. 아, 땀 얻어, 쉽잖아. 무치, 빠, 할게요. 오케이. 가위가위포, 뽀.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낼 줄 알아요. 자,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치, 치, 치. 보셨죠? 오~ 맛있게 먹게. 맛있지. 형, 멋있다. 야, 고기 진짜 맛있는데? 야, 아니, 야 고기 잘 구웠다. 정국색 고기 주대요. 정국아, 잘 구웠죠? 고기가 타고 있어요. 에? 잘 구웠죠? 고기가 맛있다. 여기까지 열었고. 콜라도 혹시 저희 괜찮아야 돼? 향기름이랑 후추 스파. 형이 따라줄게. 자. 어, 형. 어떤 게임 해줘? 그냥 다 해줄게. 애교 3종 세트요. 애교 3종 해주세요, 진짜. 우리 마탱의 애교 3종. 그럼 바로 탄산음료가 오는데. 애교 3종. 자, 첫 번째. 와! 와!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감독님? 아, 나 진짜 화나네. 그쵸. 네, 이거 되게 쉽다니까. 아, 옛날에 나가 아니야. 종이컵 애교, 김민이 애교. 미쳤어. 종이컵이면 뭐 1종 정도만 보여줄게, 1종. 1단계 애교. 근데 애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혼자 연습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이게 세 번째면 너무 센데 괜찮나? 뭘. 하나, 둘, 셋! 숨을 많이 마신대요. 네. 음식은 자유롭게 이제 다 있긴 해서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려라 방탄. 그래도 미니게임 해주셨는데 힘든데. 네, 미니게임. 돌아달래요. 네. 고기 한 덩이 더 익었다. 이거 가져가라. 덩디덩이 고기 한 덩이. 자. 고기는 한 덩이입니까? 참기름. 고기 한 입 줘, 종국이. 이것도 마늘 올려. 고기 너무 맛있다. 목살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응. 그런 게 맛있어, 형.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냥 두는 거 아니야? 제이크. 제이크. 응? 셋이만 배려 보여. 아, 근데 맨발로 서시길래. 짧게! 누가 먹어? 짧게! 짧게! 나 시민이 형 딸이잖아. 스태프들에게 딱. 야, 갑자기 왜 귀여운 표정 시작돼? 애들 3종 세트 아니야, 이거 1종? 아, 라면 끓이는 거야? 야, 아, 맛있겠다. 야, 맛있다. 아니, 밥은 분위기야. 드세요. 맛있다. 아. 형은 일단. 아, 터줘야 돼? 뭐 이제 한 젓가락 해야겠다. 안타깝나 보다. 감사합니다, 정국이 형. 오, 찐. 이야. 아,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야, 정국아, 잘 거였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야, 정국아. 라면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끓이면 되겠니. 와. 야, 정국아. 잘 먹게, 정국아. 네. 너무 잊지 못할 라면을 남겨두는 거 아니야, 정국아? 이것 때문에 달려라 방탄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달려라 방탄은 끝이 났지만, 걸어라 방탄이 시작됩니다. 좀 더 느리지만 길게. 와. 아, 너무 맛있게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남자. 좋다, 야. 눈밑 땀. 남자, 너 보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눈밑 땀.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다 먹었잖아요. 달방 덕분에 이제 예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욕심이라던가 뭐. 왜냐면 예능을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안 무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에 특히나 뭔가 나가서 뭐 개인기도 해야 되고 웃겨야 되고 뭔가 리액션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모든 예능을 이제 달려라 방탄이 이제 다 대신해 준 것 같고 예. K-POP 가수로 데뷔해서 예능이라는 게 하나의 큰 축인데 이거를 다 담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한 기둥으로서 우선은 너무 필요한 이제 지금은 딱 멈춤인 것 같고 나중에도 같이 웃고 좀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기분 좋은, 되게 무겁지 않은 기분 좋은 러닝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앞으로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돌아와도 많은 분들이 되게 기분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외쳐보네요.
달라! 달라! 아니야,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도 한 번 더 외칠 거거든.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자, 뭐 하죠? 자, 여러분, 자, 대라방사 10일 한 걸로 이제 7을 하셨잖아요. 8, 10. 하다. 아. 아, 애들 다들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구만. 아니라서. 여기 높이 올라와도. 와, 탄이 복병이네. 아, 두 개를 남겨버리다니. 탄, 탄으로 시작하는 말. 달리는 여기서... 일곱 남자들이 여기까지 높이 올라와도 아직까지도 재미있고 초심 잃지 않는 방탄소년단의 순수한 모습 탄탄대로 걸으면서 많이 봅니다. 아, 모르겠다. 땀. 이 육행시 쓸 때 굉장히 고민했었던 게 이제 첫 스타트와 탄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방탄심 진짜 문제예요. 아, 문제예요. 자, 낭독하면서 시간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자, 포문은 제요. 아, 진짜 너무 여기 보면서 나오라 그래. 오케이, 그럼 제요부터 합시다. 제요. 달. 달갑지가 않네요. 려.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는 게. 라. 아, 나만 그런 건가요? 바. 방탄을 좋아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탄! 탄탄탄탄탄탄 탄탄탄탄탄탄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과 웃음을 준 달려라 방탄. 아프지 말고 꼭 다시 봐요. 우리에겐 마침표가 아닌 심! 심표니까. 제이홉 감동적이다. 에? 달, 달. 시예요, 시. 오케이. 오케이, 시. 하나, 둘, 셋. 달! 달팽이, 전 정국. 오! 달팽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려! 여파가 큰 비바람에도. 라! 아직까지 버티며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구나. 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저쯤이었는데 나보다 낫다. 탄! 탄생하기로부터 저렇게 멋지게 태어났구나. 심! 쉼터가 따로 없는 외롭고 험한 길이 될지라도 오늘도 포기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 달려라 방탄 신이네. 신. 야, 그냥 신을 써. 그냥 신의 시. 야, 갈팽이. 형님 앞으로 오세요. 갈팽이 좀 참신하네요. 네. 가겠습니다. 지금 기대합니다. 자, 둘, 셋. 자, 제목부터 있습니다, 저는. 아,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 참 제목 있구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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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드네요. 예. 네. 달. 달려가지 마라. 여. 여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둘, 셋. 라! 아프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 방! 방구 끼지 마라. 이선아. 이선아? 탄! 둘, 셋. 탄! 탄소 나오니까. 이선아. 아, 마지막. 쉼! 쉼 없이 나오는 방구 참으세요. 아니, 이제 달려라 방탄 10이랑 무슨 관계가? 아니, 공익 광고 느낌으로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남준이는 이게 A안과 B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두 개가 있어요. 아, 진짜요? 두 개. 자, 일단 그래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A안부터 할게요. 오케이, A안. 하나, 둘, 셋. 달. 달려라 방탄. 좀 내리고 있어. 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하나, 둘, 셋. 라. 라지 끝이 아닙니다. 라지. 방. 방탄과 아미의 기적.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오,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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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요. 하나, 둘, 셋. 쉼. Dream come true. 오! Dream come true. 좋네요. 제 것만, 제 것만큼 네. 좋아요. 삐안을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달아. 아, 오케이. 그러시죠. 네. 네. 하나, 둘, 셋. 달. 아, 씨. 민망하구만. 민망하지. 오케이. 달려. 아, 미안하다. 가만있을게. 자, 하나, 둘, 셋. 달! 달려왔습니다. 려! 여기 아미와 함께요. 라! 아마 우리는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달려가겠죠? 둘, 셋. 방! 방송이 마지막이라 모든 게 마지막인 것처럼 한! 한식만 가득하겠지만 쉼! 쉼이 있어 또 달릴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엄청 민망하네, 이거. 엄청 민망하네. 근데 의외로 감동 코드다. 근데 야유회에서 씨 있는 것만큼 되게 민망하네요, 지금. 근데 다른 나라에도 N행시가 있나? 모르겠어. 있을 것 같은데? 있어. 네. BTS 이렇게 해서 BTS. 뭐 있잖아요. 베스트 티셔츠 셀러 뭐 이런 거. 자, 둘, 셋. 달! 달려라 방탄. 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네, 라! 라고 할 뻔. 어! 방탄과 달방은 둘, 셋, 탄! 탄생부터 한 몸이었거든요. 둘, 셋, 심! 심이란 표현하자면 끝이 아닙니다. 오, 수고! 멋있다! 에이, 수고! 야, 지금 용기랑 많이 나네. 마지막! 아, 이거 퀸이다. 맞아, 태형 씨. 야,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야, 태형이 진짜 신경 거의 세 번을 찍더라. 둘, 셋, 탄! 달리고 달리다 보니 야!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할 뻔한 순간에 항상 구해준 작은 우리 프로그램 라고 할 뻔 라! 라고 할 뻔 라고 할 뻔 자, 라! 나의 마음을 담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 방! 방탄으로서 정말 많은 추억, 기억들이 있지만 나에게 그중 제일 탄! 단단한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아무리 달라도 서로 좋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달려라 방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다. 일에 치이고 지치고 힘들어도 달려라 방탄만큼은 실컷 웃고 우리가 쌓인 스트레스를 달방이 가져가 줍니다. 심! 심은 달려라 방탄입니다. 달려라 방탄이 휴식이다. 그쵸, 그쵸, 그쵸. 이야. 발상이었어요. 발상이 아주 그냥. 자, 남진 씨 삐안 가시죠. 자. 이제 끝인가요? 오케이. 달려라 방탄! 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라! 라미들을 위해 라미들을 빵! 방탄소년단이 다시 부릅니다. 하나 둘 셋! 탄! 아니야, 야, 잠시만. 잠시만. 심이야, 다시 바이어. 우리 다시 바이어. 아, 네. 아, 좋네. 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아,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좀 회상할 수 있게 네. 영상을 짜놨습니다. 진짜? 아, 이런. 아, 또 콘코드. 눈물 타임. 아, 진짜인가? 눈물 타임. 아니, 재밌게, 짧게 만들었어. 네, 맞아. 달려라! 달려라! 와, 엄청 많아! 승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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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생긴 엄청 매. 그쵸. 수영장 아니야, 저기? 거기 1회 아니야, 이왕? 예. 아, 네. 아하! 공구, 19. V. 21살. 시민. 21살. 제이오. 야, 22살. 22살. 와, 몬스터. 민슈가 21살이면 천재. 진, 24살. 저거, 저거. 샷 자체가 약간 찍고 그런 거 아니야? 와, 나 저거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와, 진짜. 와, 앞에 안 뛰었으면 안 뛰었다, 이거. 맞아. 다 뛰어서 뛴 거지.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오늘도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함께 있다. 함께라는 건 그런 것 같다. 함께라는 건.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아, 저 때가 저거냐? 쟤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많이 했다, 근데 우리 진짜.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전설을 만들 거예요. 야, 야, 아이고. 우리가 거의 150회를 한 건가, 그러면? 150회. 와, 신기하네. 170 정도? 153회. 야, 이거 진짜 많이 하긴 했네. 네, 저희가 어떤 영상에 보셨던 거를 사진으로. 오. 오. 졸업 앨범 같은데, 뭔가 느낌이? 포토 앨범. 자, 봅시다. 네, 요즘 이렇게 인화할 일이 잘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거는? 그치. 야, 진짜.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았다, 근데. 아,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상상도 못 했지. 상상도 못 했다. 아, 진짜 이 층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런 BTS가 앞에 좀 번졌다. 아니, 나는 마지막 포트가 가장 킹받는 것 같아. 뭔가 약 올리는 것 같아. 약 올리는 것 같아. 포트가. 아. 맨 마지막 장. 네, 빈칸. 네. 와, 야, 감성 있다. 네, 달려라 방. 이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는 진짜 갑으로 남겨. 오늘 사진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아, 너무 좋죠. 네. 아, 아, 이거. 이거. 네. 어떻게요? 이거 봐. 포토 프린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마지막 사진은 캐논이지. 아, 캐논 포토 프린트 못 참지. 네. 추억을 남길 땐 언제나 캐논 포토 프린트. 자. 어, 쟤. 이거 우리 어깨 동무해야 돼. 아, 우리 어깨 동무. 자, 조금만 옆으로. 약간 얼굴 표정은 보기나 없다. 야, 야, 브라, 잠깐만. 지금 다리 좀 좁혀. 미안해요.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저 사진이, 저 사진이 기계로 통해서 나온다는 그 말이야? 저. 아니, 그렇게 빨리? 그게 가능해? 네. 아니, 바로 나와, 바로. 가능해, 캐논이니까. 오늘 달려라 방탄 어떠셨나요? 오늘 와. 아, 한 마디씩 하시죠, 어떻게. 접시부터 한 마디씩 하시죠. 저는 뭔가 우리가 어떤 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고 되게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또 어쨌거나 쉼표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새롭게 또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의미를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달려라 방탄이 또 지금까지 잘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도 있겠지만 우리 또 보시는 팬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달려라 방탄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슬픕니다. 그렇죠. 달방을 잠깐 쉬는 게 어차피 끝이 아니니까요. 쉼이잖아요, 쉼. 또 올 날 있겠죠? 그렇죠. 그때를 또 기다리면서 서로 각자 잘 살아갑시다. 화이팅! 자, 저희 달려라 방탄이 그 많은 팬분들에게 저희의 이제 날 것의 모습들, 저희의 웃긴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점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달방은 이제 방탄 앨범만큼 중요한 컨텐츠 아닙니까? 너무 그죠. 네, 방탄이 곧 달방이고 달방이 곧 이제 방탄인 것처럼 저희의 이제 음악 그다음에 콘서트가 있으면 이제 또 다음 가장 큰 축을 담당해 주는 이제 기둥이었던 것 같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방탄 친구들이랑 다 같이 되게 못 해본 거 많이 해서 재밌었어요. 네, 도자기, 뭐 번지점프, 네. 스포츠 몬스터. 언제 해봅니까? 우리가 경 많이 해봤지. 우리 언제 해봤어? 나도 많이 해봤지. 번지점프 솔직히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 배웠어. 전 너무 여기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약간 이 뭉클하고 그렇긴 한데 아 막 진짜 마지막에 그런 게 아니어서 이 쉼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선택한 쉼표잖아요. 더 잘 이렇게 우리 멤버끼리 그리고 팬들이랑 더 이렇게 잘 하고 싶다는 의미로 가지는 또 쉼표니까 막 슬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좀 아쉽고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또 봐주신 팬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 3년 차, 그러니까 2주년이 지나고 이제 이걸 시작한 거네. 달려라 방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뭔가 이거 항상 이제 소재에 대한 보갈. 보갈. 해야 된다. 열망, 그리고 웃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어쨌든 저희뿐만 아니라 제작진분들도 약간 좀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제 쉬셔야죠, 이제. 맞아, 맞아.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해왔고. 아무튼 뭐 정말 우리 제작진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방탄소년단도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은 진짜 달려라 방탄만큼 우리에게 힐링되는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공연이 있던, 방송을 하던, 녹화가 있던 간에도 항상 우리는 달려라 방탄만은 너무나 진심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진심이었던 프로그램을 잠시 쉬어간다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에 꼭 올 수 있으면은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같은 모든 분들과 이렇게 추억을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 진짜 고생했어요. 자, 달려라 방탄은 잠시 쉬어가지만 분명히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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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